역시 모든 것 약칭 임무거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까지 촬영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보이는 예, 이렇게 뭐 이 굉장히 클리셰 그렇죠? 진부한 표현인데 보이는 라디오 이런 참 이런 난감한 상황이 또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찌됐든 지간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요 시즌이 이제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시즌 결산을 한번 해보는 시기에 어쩌다 보니 난감하게도 이렇게 영상 촬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이만한데. 아, 너무 짧게 보시. 네. 일단은, 뭐, 항상 하듯이, 자기소개들 먼저 한 번씩 해주시죠. 일단, 우리 막내부터. 네. 안녕하세요. 아,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이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신랑 윤진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두입니다. 네, 그러면 조용재 씨고요. 네. 아, 껴드는 거야? 나 패스하고 싶었어. 그래서 조용재 씨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다 아실 분들 아시니까. 네,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2017년 K리그 클래식 참 내용을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한 시즌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잔류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구단에 다른 팀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낫죠. 잔류를 당하진 않았으니까요. 그치? 아 근데 우리도 잔류를 당하더라도 사실 진게 없어서 짧아! 당황스럽지? 어쨌든 아까 우리도 상황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랄까요 좋지 못한 한 시즌이었던 건 일단 분명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이번 시즌 굉장히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혹은 뭐 조금이라도 나쁘진 않았다. 뭐 조금이라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최종환 선수? 아니 우리 뭐, 1년. 우리 1년? 1년?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난 좋았는데. 그래? 경기장 갔잖아. 아. 됐네. 그렇지. 축구 보자고. 그래. 내년에도 클래식에 남았어. 내년째 맨날 잔류한 애들 있는데 거봐야지. 자 이렇게 우리 팀의 1년은 그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고 뭐 별로 경기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할 셈이 사실 별로 없는데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물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17년 38경기를 치르는 동안 7번 이겼죠? 7번을 이겼는데 진짜 그 중에 3승이 상주 선두입니다. 그럼 나머지 10개 팀을 상대로 우리가 이긴 경기가 네, 4경기라는 얘기죠. 치은 경기인데 네. 한 팀당 우리가 3번씩 붙어서 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가 그냥 우리 간단하게 직관을 다들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렇죠? 네. 아, 네. 올해만큼 많이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 진짜 많이 갔어요. 굉장히 열심히 직관들을 우리 다 함께 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렇게 한순간씩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즌 결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인사는 이쪽부터 했으니까 이쪽 끝에서부터 하죠. 나는 자책골 넣은 게 기억나요. 체프만이 포항 원정에서 나 그거 진짜 나는 벙 찍었었거든요. 어? 뭐지? 하는데 들어가는 거야. 보통 막 자책골 들어가면 되게 빡치고 막 야 뭐 하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되는데 응? 뭐지? 그냥 그랬어. 솔직히 아유, 난 솔직히 지금도 난 웃겨 난 지금 그 상황이. 아니 나는 이제 그 경기를 이제 직관을 했는데
이게 그 골이 딱 들어가는 순간 후왕 벤치를 이렇게 딱 잡아주잖아요. 아, 그랬어? 어, 네. 후왕 벤치를 이렇게 화면에서 딱 잡아주는데 지들도 이게 골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순호가 처음에 뭐야?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막 물어보다가 갑자기 눈소리 딱 들고 우와! 뛰어나가는데 아 참 그렇죠. 심지어 네. 포항 같은 경우는 관중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네. 초창기보다 네. 거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비슷한 시기에 갔었을 때 꽉 차 있었거든요. 꽉 차 있었는데 진짜 그냥 없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천여 명, 천 몇백 명, 이천 명 이 정도밖에 안 왔다고 제가 봤는데 아 갑자기 시끄러워지더라고 그때부터. 그리고 걔네들이 그 서포터들이 그 서포팅을 안 했어요. 전반전에 그 전반전에 서포팅을 안 했었는데 그때 되게 신나하다가 이제 후반전부터 시작하더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못 들은 걸 수도 있어. 아, 워낙 적으니까. 워낙 적으니까. 예 그러면은 뭐 다음 우리 김윤진 씨. 저도 뭐 포항전. 같은 경기? 네 같은 경기. 같은 경기. 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장면이라고 따지기보다는 그냥 경기 전체가 좀 약간 예능적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사실 그렇게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경기 자체를. 근데 너무 그 쉽게 일방적으로 무너진 경기는 올 시즌 처음 봤던 거라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있어요. 응? 일방적으로 틀린 경기. 아 뭐 아니 거기는 그건 경기로 치지도 않아. 오케이, 원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 나는 거기 그 뭐야. 36경기만 하는 거 아닌가? 원래? 그거는 그냥 서비스 경기잖아. 아 그런 거였어? 나는 그렇게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써 그거 그 팀하고는. 그러니까 그 그리고 그때는 한 골 넣었잖아. 아 그치 그치 응. 그치 네. 맞다. 그때부터 약간 구세주 느낌이 나긴 했는데 구세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항전 다섯 골을 그렇게 약간 허무하게 그때부터는 아마 골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게끔 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이진영 선수도 수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선수 퇴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인상 깊다고 하면 인상 깊은 그런 경기였지 않을까. 좋은 의미는 나쁜 의미는 아 저는 경기라기보다는 정말로 저는 장면을 좀 생각이 이렇게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시즌 동안 인천에 이제 어떤 뭐랄까 그 시기별로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아주 나빴을 때랑 조금 덜 나빴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나빴을 때의 장면들 중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심판 오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포항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예, 아니, 놀리냐 이거 포항 팟캐스트 이거? 아 포항 팟캐스트는 아닌데 어떻게든 우리 이제 인천이죠. 예, 근데 룰리냐가 보여줬던 그 어마어마한 헐리우드 액션. 아, 예,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스치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넘어져서 얼굴을 자꾸 뒹굴어. 그때 어떤 미친 놈이 와가지고 빨간 카드를 딱 꺼내드는 거야. 대단했어. 예,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우리 여섯 경기 연속 오심이 있었고, 예, 결국에는 이제. 축구회관 앞에 가서 심판 X새끼야 욕도 했고 시위를 했죠. 이제 뭐 여기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련의 이제 그 오심들이 이렇게 있어 왔는데 이 모든 오심들을 단 한 장면으로 요약을 하자면 뭐 골 취소도 되고 페널티킥 줘야 되는 것도 안 주고 페널티가 아닌데 페널티 주고 자빠라졌고 뭐 온갖 오심이 다 있었지만 진짜 스치지도 않았는데 퇴장을 주는 거는 난생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쵸? 예. 일단 이제 그 한 장면이 있고 조금 덜 나빴을 때 한 장면은 뭐냐 우리 홈 경기였는데 이석 쪽에 그 플래카드를 들고 온 그 가족이 있었잖아. 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이길 수 있어요. 아. 그치. 예. 그런 팬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인천이 올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이때가 그나마 좀 나았던 시기야. 이기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문은 좀 계속 쌓아갔던 그 단계였잖아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 정도로 사랑하는 팬들이 많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예찬 씨. 네, 저는 6월이었나요? 울산 원정에 원정이죠. 그날 조수혁이 인터뷰로 울산 전에 뭐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말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 친구가 있죠. 한 친구가 조수혁의 유니폼을 제이군. 아 제이군. 조수혁 유니폼을 가져와가지고 전반 끝나고 후반전 시작할 때 조수혁이 인사 올 때. 그 인사 안 왔지. 그냥 지 골대로 간 거지. 아, 골대로 갈 때 유니폼을 잊었어요. 욕하면서. 그랬더니 조수혁이 따봉을 날려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마 1대0을 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웨슬리의 환상적인 오버헤드과 최종원의 프리킥 골을 넣고 진짜 통쾌해진 거예요. 그치. 그게 마침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2013년 5월인가 4월인가 그때쯤 아마 전북에 정인환 선수가 등장돼가지고 주인공입니다. 그 사고를 친 사람은 이 친구인데 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저기 M1 사람이죠. 그 이분은 K군. 여기 진범이 여기 있어. 여기 이게 진범입니다. 진범. 여러분 저기 얼굴 가려드릴게. 일시적으로 한 모자이크. 이 친구가 진범이고 그 사실 저기 뭐라 그 옆에 멀뚱멀뚱 서 있다가 이제 같이 좀 거들어주는 사람이 거들어주는 사람이 진범이 돼버렸는데 어느 순간 저기 내가 그것도 좀 해줘라. 뭐 그 뭐냐 그 삐처리도 좀 해줘라. 그 영상 씨. 아니 누가씨? 손주영 씨. 아 맞아. 맞아 그 걔도. 아 별님. 아 손스타. 예. 아 우리 그 가자 그러면. 지금 뭔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씨가 아니라 손스타. 예. 우리는 어떻게 실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때 영상도 같이 있지 않았나? 뒤에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쵸, 있으면 다 오해 받을 수 있지. 모자도 쓰고 검정색 옷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쵸, 지금 그 유니폼을 그 선수한테 직접 받은 거였거든요. 의미가 남달랐죠. 무슨 의미가 남달랐대? 무슨 의미? 어쩐다. 자, 어떤 의미였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냥 뭐. 받았던 선물을 찢어본 적이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 찢어버린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보통은 그런 경험이 없어. 보통은 재밌었고. 예. 그 조수혁의 유니폼을 찢은 그 제이군도 보통은 저희 서포터 그룹에서 제2의 저로 두거든요. 평소 그 전부터 그랬는데 그 짓도 하고 나니까 혹시 제 후계자가 사람이 아닌가 싶어지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저기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는 제이군이 이제 이 친구 대신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대신에 또 세대 교체 해가지고 우리도 언젠간 세대 교체를 해야지. 우리도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이 자리는 누가 앉을까? 이 자리는 일단 나 다음에는 뭐 강경도 씨가 앉아 있지 않을까? 아 뭐 그대로 앉아 있겠지. 아니 그대로 앉아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막 티크 해가지고 막 감투 욕심 걸리고 당뇨 걸리고 막 싸마자 치고 야. 네, 아무튼 일단 뭐 요 정도로 예 우리 인천 유나이트 아씨 발음이 안 돼 늙어서 그런가 봐. 그래요. 우리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1년을 마무리 짓는 결산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할 게 없네요. 예, 뭐 보통 개판이었어야지 뭐. 운이 좋아 잘렸지 솔직히. 솔직한 말로 이건 재수가 좋았던 거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일 좋았던 경기 하나 뽑으면은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그 숭해에서 했던 포항전. 좋았죠. 그거 괜찮지. 비오는 날 사람들 다 미쳐가지고 그치. 막 날뛰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포항 팟캐스트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네 이게. 아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 사건 사고가 다 거기 있었어. 굉장히 우리가 사실 포스코가 문제야.
아 그런가? 아 그러네. 포스코가 문제네. 포스코가 문제네. 포스코가 문제였어. 뭐 진짜. 포스코는 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예, 우리 인천 팬 여러분들께서는 저기 앞으로 자기가 뭐 사실 포스코가 이제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애매하기는 한데 가급적 포스코와는 연을 맺지 않는 쪽으로. 근데 나 친구가 예. 포스코 다녀가지고 티켓 준다 했는데. 울지 마. 울지 마. 예, 아무튼 그런 쪽으로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포스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아시죠? 저기 그 JN3라든지. 예, JN3라든지. 아무튼 저기 우리 저기 전라남도 저쪽 끝에 있는 모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 JN3. 예, 그 용대가리 그림 이제 등에 메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